정말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는 우리 나유랑 가수가 네. 팝송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네. 카메라만 잡지 말고 박수 쳐주시면 네. 네, 부회장님이 맨 마지막에 노래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부회장님께서 카메라 하시죠. 오늘 또 이 스태프들 관리하시죠.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요. 네. 이 집안에서도 어머니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과 또 남편들이 네. 직장에서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맞춰주기도 하고 네. 희생도 해주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남한산성에 와주신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네.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웃고 울고 떠드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가 스타는 또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타들이 몇 분이 남아 계십니다. 네. 특히나 이분은요. 제가 여기 성남시 한국가요방송 옆에 성남지혜라 그러잖아요. 이분 없으면 무대가 운영이 안 돼. 그렇죠. 오늘 총 스텝 겸 그 다음에 FD 네. 그리고 또 전달해 주시는 전달 역할까지 네. 해 주시는 가수예요. 네. 네. 아주 국민 가수 경미 가수인데요. 네. 오늘 이 두 곡을 해 주신다는데 네. 이 노사연의 만남과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염소영 가수가 즐겨 부르는 이 사는 동안 네. 이렇게 해서 두 곡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행부에서 PD 겸 연출, FD 모든 역할을 맡아 도맡아 했었던 우리 경미 가수의 무대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네. 빨간 장미로 네. 이렇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기대하셔 주겠습니다. 경미 가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와 응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미 가수 인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 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처음 만났지만 손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